놀면 뭐하니가 나 혼자 한 지 한 2년이 되잖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진짜 나 혼자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많은 분들이 함께 안 했으면 이게 뭐 프로그램 혼자 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제작진하고 애초에 이 프로그램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 무한도전처럼 딱 뭐 고정적인 멤버화는 힘들다 하더라도 패밀리십은 좀 구축이 돼야 된다.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을 그럼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봤어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리지널 멤버, 또 했던 멤버들의 어떤 조합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사실 또 개인의 각자의 선택이잖아요. 네. 이건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다 모일 수 있었으면 우리는 좋겠지만 다 모일 수가 없었고요. 홍철이는 좀 힘들 것 같다. 미안하다. 네. 그래서 알겠다 라고 한 상태고 형돈이도 저도 통화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형돈이도 힘들 것 같다. 네. 그래서 알겠다. 형돈아 네가 지금 하는 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재밌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명수 형은 박명수 지금 유학하고 있던데 그래 라이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명수 형도 자체적으로는 세영이도 너무 바빠요 지방 촬영 있어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고요 이게 사실 오늘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뭔가 돌면 뭐하니의 매력을 가지고 또 보시는 시간이 올 것 굉장히 많죠 이게 그래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이게 돌면 뭐하니가 아니고 이게 무한도전을 간다는 건가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무한도전은 하기가 힘들어요 멤버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도전이든 돌면 뭐하니든 저희들은 뭐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?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겠다 근데 무한도전처럼 멤버화를 한다라기보다는 되시는 분들 우선으로 뭔가 조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외로워 보이네. 나는 형 방송도 혼자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. 밥도 혼자 거의 건너뛰어. 외로워 혼자 하면은. 뭐. 그럼. 얼마나 외로운지 가끔 영상도 봐보세요.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집에다가. 나는 단둘이. 나는 진짜 혼자서는 절대 못 사는 스타일이에요. 내가 같이 이렇게. 세호하고 준하 형이랑 영상통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.